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까 냉면이 샌드위치면 좀 괜찮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냉면집에서 반대로 냉면 네. 말고는 이제 아까 보여주신 불고기 전골 같이 그런 컨셉으로도 그냥 아까 말한 설악하는 마을 반지카 불고기하고 냉면하고 붙으면 되게 좋은 조합이 나오겠지? 두 개 붙으면. 근데 아까 거기 가평이다 보니까 냉면까지는 못 쳐내더라고. 근데 함흥냉면이 많이 안 올렸기 때문에 도중에 해볼만 하거든. 근데 뭐 사실은 고깃집에서 공깃밥 파는 거보다 냉면 파는 게 좋은데 오동초 같은 게 하여튼 그 몸은 좀 사례고 사실 오동초가 옛날 제일 부러웠던 데가 봉피향이야. 봉피향이 80평에서 본점이 여름에 냉면을 팔았거든. 어마무시하죠. 중요한 거는 봉피향은 쫓아가기 힘들고 함흥냉면으로 포인트 잡았을 때는 하나의 기회가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함흥냉면은 보통 포도당 맛을 많이 쓰는데 그 맛을 오동초는 많이 죽였더라고. 그러니까 기존 셰프들의 레시피를 쓰면 안 돼요. 다는 아닌데 70% 80% 셰프들이 오픈할 경우 실패를 많이 하지. 어디든지 어느 가게든 내가 벤치마킹 요소가 있거든. 고깃집에서 냉면에 힘을 주려고 할 때 사장님을 가게 되면 예. 일단 뭐 육수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면장이 따로 들어가게 돼서 이게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면장이나 따로 면장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아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오너 셰프는 가능하죠. 아까 말한 호촌 생활비가 오너 셰프니까 쳐내더라고. 그분이 그분도 냉면을 오랫동안 배우고 그렇죠. 근데 함흥냉면은 조금 틀만 비우면 보세요. 저도 오동초라도 그 이한종 대표가 셰프 출신은 아니거든. 근데 그 양반 육수 다 만들었어. 제가 보니까 꼭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특히 양념 전문점이고 평수가 크잖아요. 그럼 냉면이 세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돼지갈비가 맛있는 가게라면 10분 거리에서 오는데 냉면까지 세면 30분 거리에서 온다니까요. 근데 상권을 봐야 되겠지. 상권을. 봉피향이 어마무시했던 건 뭐냐면 갈비 먹고 냉면 먹는 그 선육후면 있잖아. 선육후면이야. 고기 먹고 냉면 먹는 거. 막강한 컨셉이거든. 고깃집 하면 웬만하면 안 망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옛날 얘기. 근데 짝갈비는 웬만하면 안 망해. 아 근데 이게 처음 하려니까 좀 어려워서 처음에 이게 오픈발이 없을 상황에서 자리 잡기가 좀 수월하게 하는 전략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건 이게 긴데 네. 어느 동네에서 하실 거예요? 고민 중이에요. 어리? 네? 어느 동네에서 하실 거냐고. 지금은 좀 고민 중인데 그 내가 봐서는 네. 예를 들면은 분당 같은 데서 하면 좋겠지. 아 근데 그런 데는 못 갈 것 같아. 비싸서? 네 자금이. 근데 짝갈비는 중요한 게 네. 구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다음 부분이고요. 일단 본인도 어차피 이게 전문이 아니라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그리고 화로는 가능한 부산 화덕 쓰세요. 조그만 거 있잖아. 그게 딱 맞아. 그리고 꼭 양념육을 하셔야 되고 짝갈비가 비싸니까 대체 메뉴로 아까 남선옥 식입식당 있잖아. 그 메뉴도 하나 슬쩍 넣을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보험을 드는 거야. 남선옥 한번 갔다 오세요. 그리고 상호가 그 보통 짝갈비 전문점은 약간 상호가 복고풍이어야 돼. 보통 이제 짝갈비 전문점들은 고연령층이 많이 오잖아. 그렇죠? 근데 일단 짝갈비는 완전 서민형 동네들은 위험해요. 약간 구매력은 있어줘야 돼. 우리나라 그 수입 삼겹살 양념 얘기하셨는데 거기 그 수입 삼겹살 양념의 대표적인 혹시 매장이 있나요? 없어요. 현재로서는 아까 육탐이 가서 그 양념 삼겹살 먹어보신 게 제일 1순위야. 없어요. 야키니쿠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야키니쿠는 서민형 동네에서도 괜찮은 아이디어. 또 젊은 상권에 구매력인 상권 가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야키니쿠 서민 동네에서는 덜덜 맞아요. 아니면 젊은 상권에 가서 하시든가. 사실 불판의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가장 예를 들어서 소고기 양념육을 불판에 하게 되면 예. 가장 적합한 불판은 어떤 걸로 해야 되죠? 이 석쇠 있잖아. 네. 석쇠가 좀 세밀한 거 쓰시는 게 좋아요. 피아노 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별로 안 좋게. 아, 피아노 쓰시면 좋아요. 얘 석쇠가 그 석쇠 구구 쓰시면 별로예요. 얘는 구리 석쇠 같은 거 쓰시면 별로 안 좋아요. 가는 거 쓰시는 게 좋고 일회용도 괜찮고 가는 거 화로 쓰시는 게 좋고. 근데 여기는 야키니쿠 하실 분이 계시냐 안 계시지 모르지만 야키니쿠만 한다고 치면 우리나라 야키니쿠 집에서는 생고기도 파셔야 돼요. 예를 들어 와규 같은 거 어떤 특정한 부위 같은 거 같이 팔고 해줘야지 그냥 양념육만 팔아가지고 조금 곤란할 수 있어. 지금 총수님이 말씀하시는 야키니쿠라는 거는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양념육이라고 이제 일반화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하고는 분명히 청소년 구분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내일 약인육고 이제 전수하는 거 마지막 교육이거든. 그 세 명이 들어요. 근데 세 분 중에서 두 사람은 진짜 약인육고 할 거고 한 사람 세 명은 할 거야. 예, 두 명이 한 명은 부산분인데 지금 이자카야 하고 있거든. 근데 일본에서 야끼니쿠 알바 경험이 있어. 그 양반 되게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근데 이 양반은 오히려 야끼니쿠를 하면서 점포를 한 세 개 얘기하시려고 그래. 왜냐면 이게 네가 봐서 이자카야보다는 야끼니쿠가 나아. 또 한 사람은 대기업체에 지금 셰프로 있는데 제 유튜브 통해서 들어왔는데 야끼니쿠 몰라요. 근데 일식을 좀 알더라고. 송파에 있는 가게 하나를 그냥 그 경매로 샀거든. 근데 평수가 딱 야끼니쿠 평수야. 그리고 본인하고 자기 그 또 후배 셰프 딱 두 명이 붙을 수가 있거든. 그 사람 해도 상관없어요. 약해질건 모르지만 그냥 교육받아서 하는 건데 그 사람은 제가 하면은 지금 여러 평인데 충분히 8천 정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점심이 되는 상권이거든 거기가. 근데 그러니까 셰프 경영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되는데 그 뭐 상권이 안 맞는다든가 그 조리에 자신 없는 분은 약해질건 좀 쉽지가 않아. 근데 사람에 따라 되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야키니쿠는 뭐 오리지널 야키니쿠는요 맛도 중요하지만 일단 분위기도 내야 되거든. 분위기 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맛없는 야키니쿠 집이 그 갈비살 100g에 18,000원 받는데 장사 잘 되잖아. 근데 난 저는 그 집 세 번 가는데 음식 꼭 남기고 오거든요. 그게 장사 돼요. 그 분위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제대로 내 나면 그 가게 밀리지. 왜냐면 남긴다는 거는 그게 못한다는 얘기거든. 이 복합적으로 다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식당을 가서 그 식당이 갖고 있는 장단점 끄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잘 모르더라고, 자기 가게를.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버드나무집은 국밥을 진짜 왜 오죽해서 저녁 5시까지 팔겠냐고. 빠시가 이만큼 남아둔다, 빠시가 이만큼. 근데 빠시 너무 맛있는 부위거든. 그 투뿔 그 선호 부위에 빠시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쵸? 자, 버드나무집 소고기밥이 서울에서 제일 맛있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많이 안 팔린다. 다음 강연이 있으니까 이걸 마치겠어요. 자, 이상입니다.